자, 이거 제가 어제 했던 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했던 경기인지 안 했던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드리즐님, 예, 가랑비님의 임페리얼 가드와 오른쪽에 포스클랜의 삼릭님의 오크입니다. 자, 임페리얼 가드 대 오크 간의 대결. 오크와 임페리얼 가드 간의 대결. 삼릭님과 드리즐, 예, 가랑비님과 오크 전부 다 막강한 유저이시기도 하니까,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좀 재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제 했던 경기가 아마 똑같은 맵에 똑같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하지 않았나? 지금 거의 똑같은 맵에서 하는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종족 똑같은 유저가 되게 리플레이가 두개 있어서 예 똑같은 리플레이인지 한번 봐봐야겠네요. 자 위쪽에 오크 삼릭님이십니다. 그레치 나와주고 있고 슬러가 두 군데 등장해주고 있으면서 남쪽에서 아 아니네요 다른 거네요. 자 가랑비님 쪽에서는 이제 보병지소 올라가면서 자 가랑비님 무난한 임페리얼 가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J 클랜의 가랑비님과 포스 클랜의 오크 간의 대결. 자, JJ 클랜 대 포스 클랜 대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크브리스트 엔진 시어 가드맨 두 군데 등장해주고 멋있는 JJ 클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랑비님은 정말 배너와 배지가 장인정신이 들어가 있는 아주 이쁜 배너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포스 클랜은 포스 클랜도 굉장히 좀 장인정신이 들어가고 있는 포스라는 스킨. 오크가 움직이질 않고 있네요. 자 일단 리플레이로 입을 좀 풀어보고 있는데 자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는 보병 지휘소 그리고 발전기 하나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건 빠르게 커맨드 분대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볼 수가 있는 게 테크프리스트 엔진 시어랑 뭐 가드맨들의 움직임이 전혀 걸리지 않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보병 가드맨들이 전략 지점 거점 바로 먹어주고 있으면서 커미사르까지 깔끔하게 등장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크는 살짝 여기서 멈췄었는데 자 살짝 쫄았나봐요 이 얼굴 때문에. 자 전략 지점 먹어주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오크도 좀 발빠르게 착실하게 올라가주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게임을 해주고 있죠. 오크 쪽 남쪽으로 내려가주면서 전략 지점 먹어주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슈타. 자 마찬가지로 가드맨들과 커미사를 함께 이동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군님까지 미리 올라왔고요. 자 장군님 팀원 저 멀리서 원거리 총을 쏴주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장군님 팀의 원거리 공격이 슈타보이보다 좀 우위를 점하거든요. 일단 빅슈타가 달리기 전까지는 확실히 임페리얼 가드의 장군님 촉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빅맥 들어왔습니다. 자 빅맹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군님을 좀 커버 쳐주게 된다면은 장군님 입장에서 약간 좀 곤란할 거예요. 자 지금 깃발 먹고 있는 가드맨들 깃발 결국에 내렸습니다. 자 상대방 깃발까지 내려버리면서 임페리얼 가드맨들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그리친들까지 나와서 가드맨들을 근접으로 묶어주고 있네요. 일꾼마저도 굉장히 좀잘 사용해주는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제 본거 아니에요. 어제랑 같은 맵에 같은 상황이긴 한데 다른 경기입니다. 자 JJ 클랜 가랑비님 가까이 들어온 슬러거들 막아내주면서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찰기지에서 방어해주고요. 장군님 팀까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빅맥한테 한번 쏴줬군요. 자 슬러가 보이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슬러가한테 지금 공격을 들어갈지 아니면 가드맨들 계속 그냥 도망만 치게 될지 자 장군님 팀에 의해서 좀 달린 것 같은데 자 착검 돌격하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슬렁한데 가드맨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잡아낼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가드맨들 싸워주다가 그냥 슬러가 보내버립니다. 자신은 그냥 깃발 먹어버리고 자 가드맨들 한 군데 더 들어왔기 때문에 가드맨들 지금 두 군데 커미사를 하나 장군님 그냥 하나 이렇게 운영 죽이면서 자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는 지금 플레저 발전기 두 개째 올라가고 있고 오크 쪽에서는 빅맥과 함께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긴 한데 빅맥이 지금 체력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자 장군님 팀이 현재 여기 있는 슬러가보이들을 막아내주면서 슬러가보이들 아이고 살은거죠 지금 살았어요. 예 분대 합류시키자마자 바로 텔레포트 따주면서 예 가까스로 우리 오크 삼릉님 가까스로 살아나갔습니다. 이 세이브 시키는 컨트롤이 정말 상당하네요.
자, 랠리 깃발에 있는 곳까지 그레친들이 일해주면서 정찰기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크 쪽에서 별다른 뭐... 아, 파이로건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로건지 올라가고 있으면서 자, 이쪽 슈타 보이는 장군인 팀으로 계속해서 추격해 들어가면서 초반부터 오크 병력들을 계속해서 조건들 녹여주고 있습니다. 임페리얼가드 입장에서 장군님 팀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페리얼가드를 할 때 가장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게 가드맨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이것도 있지만 임페리얼가드의 장군님 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임페리얼가드의 초반에 쉽게 풀리느냐 안 쉽게 풀리느냐거든요. 왜냐면은 임페리얼가드 입장에서는 초반에 쓸만한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쓸만한 친구들이 있다면 가드맨들은 너무 잘 죽어나가고 몰아박도 많이 나는데 반해 장군님 팀은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애들도 3명씩이나 나오고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좋은 친구들 중에 하나라서 상대편 초반을 담당하기 장군님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초반에 임페리얼 가드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저 장군님 컨트롤에 대한 아주 능수능란한 손놀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임페리얼 가드 아직까지 1티어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2티어 찍어주고 추가적으로 전술 통제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크 쪽 자, 왼쪽 하단 부분에 정찰 기지까지 잠깐 들어왔었는데 자, 정찰 기지와 자, 이 가드맨들 사이에 오크가 있어요. 자, 들어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계 좀 하다가 켠김의 왕까지 람보할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예, 흩날려라 람보랭. 자, 가드맨들 네, 지금 여기저기서 몰아빵 나기 시작합니다. 슬러가들이랑 빅맥 그리고 슈타보이까지 한꺼번에 총공격 들어왔는데 자, 버텨야 돼요. 가드맨들 1티어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가드맨들이 1티어 가드맨들과 장군님이 1티어에 뜯돌리면 임페리얼 가드는 그야말로 예, 뭐, 믿어볼 것도 없이 밀려버리는 거라 자, 와 질러주면서 오크베너들 중앙 쪽에 거칠게 지나치어 주면서 가드맨들한테 예, 쏴주고 있어요. 바닥에 예, 총알 박히는 거 보세요. 지금 빗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임페리얼가드 입장에서는 유탄 발사기 2개 정도 달아주고 자, 버텨주려는 것 같습니다. 총합 3개 정도 달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 한 문대가 넉백시켜주고 나머지 장군님 팀이 근접할 친구들 묶어주고 자, 정찰기지가 탱킹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뒤쪽에서 가드맨들이 지금 유탄 발사에 날려주고 있고요. 람보 다 깨면은 미스터 루빈의 쿠스 오브 더 이어 또 무슨 게임 할까? 틈틈이 쿠스 오브 이어 또 이어 간간히 할까요? 틈틈이 쿠스 오브 더 이어 람보를 그래도 엔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선물 받았는데 또 그 팬분들이 그니까 팬분들이나 시청자가 분들이 이제 해주신 거는 꼭 이제 끝까지 하자 라는 주의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진짜 완전 개똥 게임이고 내가 완전 빡쳐가지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워낙 멘탈이 약해서. 하지만 저는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걸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딩을 한번 봐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깜짝이야. 다음 게임은 레이맨 하면 됩니다. 레이맨 레전드는 있는데 의외로 또 놀랄거다. 레이맨 잘해서 의외로 놀랄걸. 바보들아. 자, 어찌됐던 간에 예, 람보드 비디오 예, 쿠소 오브 더 이어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우리 가드맨들과 장군님 팀 가지고 지금 2티어까지 버텨왔으면서 드디어 키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계 사령부 나왔고 주역의 팀 나왔어요. 오크 입장에서는 딱히 뭔가 나온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커스텀 가지치 연구가 완료가 되었다 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크랜 3링 쪽에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예, 시작해주면서 자,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6분 40초대를 흘러가고 있네요. 자, 가드맨들 슬러가들이라 워낙 많아요. 예, 거기다 이제 활망사기라고 하죠. 저 버너까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서 잘못 싸우다가는 예, 바로 몰아빵 납니다. 키메라 타고 바로 도망가주고요. 자, 저 키메라가 등장이 됐으니까 오크 입장에서는 이제 탱크 버스터까지 좀 등장을 해줘야겠죠. 자, 바실리스크 에돈까지 올라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버나스에서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정찰기지 키메라 가드맨들로 일단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
자, 처형 들어가고요. 자, 일단은 테크플릿 때 엔진 시험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자, 커스텀 가지치라도 날려서 좀 키미나 좀 스턴 걸어주고 좀 싸워볼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테크플릿 엔진 시험은 쓰러졌고요. 벌써 정찰기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탱크 버스터가 아니라 높은 데가 먼저 등장했네요. 자, 정찰기자는 파괴시켜줬고요. 자, 아직까지 이제 탱크 버스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는 건 살짝 좀 무리일 것 같긴 해요. 자, 높은 대들이 슬슬 달려, 대장들이 슬슬 달려지면서 오크족도 화력 증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높은 데까지 들어왔고요. 이제 건물 파괴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탱크 버스터가 있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자, 사이킥 스킬을 날려보지만 오히려 가드맨들이 더 몰아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자, 파괴시켜주고 오크족 거칠게 밀어붙여주고 있습니다. 바실리스크 있고 센티널 있는데, 아, 바실리스크 두 대째까지 등장했어요. 자, 오크들의 저 진구를 막기 위해서 바실리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바실리스크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헤라운드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바실리스크, 그래도 바실리스크도 그만큼 충분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오크 병력들 바실리스크 코앞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살짝 건드리는데 바실리스크 체력이 쭉쭉 떨어져요. 자, 오크 병력들을 거칠게 밀어붙였고 상대편 임페리얼 가드의 자원들을 조금 많이 털어냈습니다. 리퀴전 포인트 두 개까지 내려들어가 주고 발전기도 많이 좀 깨 부셔줬어요. 자, 이 와중에 오크 쪽 이제 WAAAG까지 지금 차 올라왔습니다. 자, 등장하는 건 탱크 버스터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대기갑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페리얼 가드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계참여요. 저는 선착순으로 봤기 때문에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공정함을 대표하면 전 공정한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 방 파주시고, 예, 자신이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방을 파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옵저버로 들어갈 거예요. 물론 옵저버 방을, 옵저버를 열어놓으셔야겠죠. 자, 키메라 지금 나와서 한번 쓱 훑어보고 있는데, 자, 탱크버스터가 지금, 예, 보여지거든요. 지금 살짝. 자, 바실리스크 지금 두 개 쏘고 있지만 너무 좀 전방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앞에 탱크버스터 왔어요. 탱크버스터 왔어요. 자, 바실리스크, 예, 살짝 좀 간당간당해요. 자, 요쪽에서는 오크 높은 데가 아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쪽에 중앙에 지금 두 군데나 있어요. 자, 키메라 금방 파괴시켜버리고요. 자, 높은데 가까이 달라붙어서 중앙의 팀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앙의 팀한테 높은데도 많이 좀 피해를 받았다는 거. 높은데 해체. 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실리스크가 한 대 정도는 건재합니다. 자, 삼령님 명 거둘지 못하고 GG 선언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는 가랑비님이 승리를 하시게 되셨네요. 자, 라이브 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